브라 브라 메모드? 어디선가 메모드의 냄새가 난다. 안녕 친구들, 공룡 메카드 꼭 나와라 14탄 엘라스모 테리움? 아니면 만모 세리움? 히티브 좋아요 꾹꾹. 엘라스모 테리움, 빙하기 시대 거대 곱불소. 뿔은 이마 쪽에 한 개. 덩치는 크지만 초식 동물. 메머드 혹은 맘모스,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에 가까운 친척. 4만 2천 년이 된 아기 메머드가 진흙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공룡을 합쳐 만든 혼종 공룡 맘모 세리. 만약 행위수어로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앞모습, 옆모습, 윗모습, 뒷모습. 브라브라, 얘한테 메모드의 냄새가 나. 작업을 시작하자. 우리 메모드의 코를 일단 분리해줄게요. 미안해, 메모드. 마법의 차력을 이용해서 코뿔을 만들어줄게요. 앞에 기다란 뿔, 등뼈. 메머드의 코뿔이 너무 안쪽으로 붙어있어서 물조심. 다 만들었으면은 시원한 곳에서 말려줄게. 이 친구를 이제 하얀색으로.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색칠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대. 파란색으로 다시 도전. 엄마, 얘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러게, 넌 저리 가, 코끼리도 아닌게. 나는 맘모세리움, 코끼리도 아니고 맘모스도 아니고.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당신들은 누구지? 난 유돈. 우린 혼종공룡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지야 지야, 오, 저 꽃게 아저씨 누구야?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게? 온몸에 조개 껍데기가 붙어있고 손은 꽃게 손 같고. 어어. 헬프! 지야 지야, 이 조개 괴물 친구를 놔줘. 나 맘모 세리움, 저 괴물은 뭐지? 엄청난 괴물이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혼종 공룡은 강하다. 공포의 불공격. 땅이 갈라지며 메머드의 영혼이 나타나 불로 찌른다. 엉덩이. 쌀다 쌀다. 우와, 너 정말 강하다. 근데 옵탈몬 어디 갔지? 옵탈모 아저씨, 이거 진짜 오징어 맞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맘모세리움 친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
오타는 어떤 공룡을 만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